오늘 광주 풍암동의 한낮 기온이 40.1도로 비공식 기록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대구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생겨난 광주와 아프리카의 합성어 광프리카란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는 피서객. 나무 그늘에 자리를 펴고 낮잠을 청합니다. 어떻게 더운지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수박이나 먹고 뒹굴뒹굴 하다가 고민 끝에 어디 가서 시원하게 보낼 데가 없나. 물장구도 치고 잠수도 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을 잊어봅니다. 할머니가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해서 옷까지 땀이 흘려서 엄마가 너무 덥다고 해고개를 올라오자고 했는데. 오늘 광주 풍암동의 낮 최고 기온이 40.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광주 기온으로는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평 38.9도, 나주 38.8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이 38도 안팎까지 오르며 그야말로 푹푹 쪘습니다. 폭염특보도 23일째 유지되며 연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섬을 제외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기록적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은 8월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KBC 고울입니다.